저희 지금 시간은 7시 정도 됐나? 이제 저희는 울란우드에서 울란바토르로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늦게 흘렀어. 지금 딱 여기 오니까 평소에 없던 큰 버스가 딱 하나 서 있는데 느낌이 저거지 않을까? 저거 같아. 가보죠. 울란바토르? 땡큐. 드디어 약간 5분 늦긴 했지만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통과하는 게 가보죠. 안녕. 안녕 올라오네. 올라오네 안녕. 저희는 이제 출국 심사를 하기 위해 그래서 또 이제 짐을 또 다 빼서 짐 검사를 해야 돼. 말로만 듣던 한잔하시는 분들이 돈을 들고 차에 탔어요. 우유 한잔 해야 되나? 한 잔이면 2만원. 2만원이니까. 4,200. 4,000 주겠다. 4,000 줄 것 같아. 역시. 아, 더 준다. 어? 많이 주는데? 아, 사마이스. 어, 꽤 잘해주는데? 저희는 내렸는데 비가 조금 오고, 버스도 안 알아봐가지고, 우선은 저희 버스를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에서 내렸는데, 저 투어를 물어봤는데 뭐 이미 있다고 하니까 택시 하나 타고 얘기하다가 싸게 같이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일단 버스 터미널 여기 대구 버스 터미널에서 내려서 다음 친행까지 가는 거를 우천 투구리게 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믿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 일단 사실 여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상한 데 가는 건 아니겠지. 이거 감사합니다. 택시가 뭐가 택시인 거지? Khan's monument. Here's a picture. Yes, yes. That is the biggest. Guest house. 들어가려니까 아저씨가 딴 데 있다고 트레저 앞에서 기다리래요. 여기 몽골에 서울의 거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트레저가 있는데 이렇게 트레저가. 근데 지나가는 한국 사람 우연히 만나가지고. 여기 서울의 거리 맞냐? 뜰주로 혹시 어딘지 아냐? 했는데 친절하게 알려주셨는데 그 한 분이 근데 지금 영업 종료 시간 다 됐는데 라고 하셔가지고 마치 우리가 급하게 빵 사 먹으러 가는 것처럼 빵 지금 빨리 먹어야 되는데 어딨어요?
그래서 막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저희 빵 사 먹으러 간 거 아니고 사람 만나러 온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때문인가? 저희는 지금 진라면과 불고기 몽골에서 몽골 시유에서 물맛이 좀 특이하다. 네? 너무 싼 거 사서 그런다 뭐 그래? 불고기밥 국물에다 아 이거 진짜 김밥 두 개 살 걸. 뺄까? 어? 뺄까?